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니고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두고 있는 작은 카페예요. 가게에서 파는 케이크와 쿠키는 모두 제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 내 아이들 먹일 간식 만드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죠. 솔직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행히 제 경우는 애들 아빠가 퇴근 후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서 밖에서 일하는데 수월한 편이긴 해요. 다행히 아이들도 일하는 엄마를 많이 응원해주고 있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과 3살인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딸아이는 올해 유치원에 들어갔죠. 아직 어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적응도 빨라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작은 아이 허언은 주로 큰애가 맡아서 하는데 방과 후 유치원에 들러 카페로 데려오곤 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오빠 노릇을 톡톡히 한다니까요. 종종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나이 타울이 지게 나왔냐고 묻곤 하는데요. 사실 거긴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꺼내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기까지 남다른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그리 행복한 기억은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우리 가족은 슬픔에 빠져있을 여유도 없이 냉혹한 현실에 맞닥뜨려야 했어요. 엄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와 언니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다행히 저희 집 형편이 좀 괜찮은 편이었고, 가해자로부터 합의금과 보험금까지 받아서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가장은 이렇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집안 형편이 나빠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였던 저는 아빠의 부재가 큰 상처가 되었어요. 중학생이던 언니는 큰딸이라 그런지 엄마 곁에서 씩씩하게 장례 절차도 돕고 집안일도 도우며 장녀 노릇을 톡톡히 해냈어요. 언니라고 아빠이란 슬픔을 어른스럽게 참아낸 거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고작 10살밖에 안된 초등학생인데다 평소 아빠와 사이가 돈독했던 터라 상실의 아픔을 누구보다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 말로는 제가 실어증 증세도 보였다고 했어요. 발인 날에는 제가 너무 울어서 탈진하는 바람에 언니가 저를 내내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엄마와 언니의 보살핌 속에서 저는 조금씩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아빠의 부재로 인한 후유증은 어린 제 가슴에 깊게 남아버렸어요. 현재 언니는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의 고생을 덜어준다고 일부러 취업이 수월한 직업을 선택한 거죠. 저는 요리와 베이킹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식품영양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디저트 카페를 열거나 빵집 혹은 호텔에서 파티쉐로 일하기를 꿈꾸었죠. 그래서 재학 중에 자격증도 미리 따두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호텔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에 인턴 제과사로 일을 하게 된 거죠. 탄탄한 곳이라 인턴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 이런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남자는 저희 베이커리에 단체빵을 주문하러 온 손님이었어요. 호텔 근처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직원들과 먹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저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 후로도 그 남자는 단체 주문을 하러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왔어요. 가끔은 개인적으로 빵을 사러 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자주 저희 베이커리를 찾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제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꽤 다정한 인사였죠. 머리를 묶으니 더 예쁘다거나 손재주가 좋은 것 같다거나 듣기 좋은 말들의 일색이었죠. 그런데 그런 인사가 싫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힘이 되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얼마 뒤 그는 단체 주문 예약을 핑계로 제 전화번호를 받아갔어요. 저는 주문 때문이라는 말에 생각 없이 알려주었죠. 이후로 그는 제게 종종 연락을 했어요. 대개는 빵 주문 전화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 때문이었죠. 이를테면, 혹시 오늘 커피 사다 드려도 될까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등등 티나게 호감을 담은 전화 통화였죠. 몇번 거절을 하다가 저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날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 남자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는 고생이 많았겠다며 위로도 해주었죠. 저는 그의 다정한 모습에 빠져들었어요. 어린 시절 잊어버렸던 든든한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그와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아서 주위에서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든든한 그에게 빠져 있었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어요. 제 졸업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는 저를 멋진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제 앞에 고급 벨벳 케이스를 내밀고는 뚜껑을 열었죠. 그 안에 빛나는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소라야, 오빠랑 결혼해 줄래? 청혼을 받은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눈물을 닦느라 대답을 못하자 그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소라야, 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 없이는 안될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청혼을 하게 됐지만 솔직히 내가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해.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한장 보여주지 뭐예요. 그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실 나 3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어. 애 엄마랑은 이혼을 했고. 뜻밖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랬다간 네가 날 떠날까봐 두려워서 말 못했어. 내가 양육권을 가지게 된건애 엄마가 외도를 해서 이혼했기 때문이야. 그 후로 정말 아이만 키우면서 살려고 했는데 너를 만나고 새 출발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 내가 이기적인 거잘 알아. 네가 거절을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내 진심은 보여주고 싶었어. 지금 같았으면 말도 안 된다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본다고 했겠죠. 하지만 당시 저는 어리고 철이 없던 때라 제 눈에 그 사람이 그저 아내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책임지려는 성실한 아버지로 보였어요. 그를 통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빠의 모습을 떠올렸죠. 저는 결국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부족하지만 좋은 엄마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이죠. 그는 고맙다며 평생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 저는 바로 그의 집에 가서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와 하루빨리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아이는 친할머니가 봐주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그리 깐깐한 분은 아니었어요. 저를 보시자 어려운 결심을 해주어서 고맙다며 아들이 전처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 평생 혼자 애 키우고 살지 않을까 걱정하셨다더군요. 그러시며 제게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런 저의 결정에 저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그 자리가 어떤 건지 알기는 하고 이런 결정을 했냐시며 머리를 싸매고 놓으셨어요. 언니도 언니대로 충격을 받았고요. 그 얘기를 들은 남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 엄마와 언니를 설득했어요. 자신의 처지는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안다며 그래서 더더욱 저를 아끼고 보살피며 살겠다고 말이죠. 처음엔 거들떠도 안 보던 엄마는 솔직하고 한결같은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있는 그대로의 그를 봐주셨죠. 그리고 얼마 뒤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남자의 아이는 3살이었지만 말도 어느 정도 했고 의사소통도 가능했어요. 저도 아이도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어요. 육아 지식이 없었던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이와 친해질 방법을 생각했어요. 퇴근하고 매일 찾아가서 같이 놀아주고 과자나 쿠키도 만들어 주었죠. 결혼 준비를 하는 몇달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와 친해지는 데 썼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저는 결혼식 전에 아이에게서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마음을 연 아이는 저를 잘 따랐어요. 엄마, 엄마 하며 저를 먼저 안곤 했죠.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가족들과 지인들의 걱정 속에 저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이런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운 친모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아이가 살던 집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베이커리에서는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했지만 저는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죠. 하지만 당시엔 그만큼 아이가 좋았고
꿈꾸던 결혼 생활에 취해 있었거든요. 아이는 날이 갈수록 제게 애착을 보였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보란 듯이 제 손을 잡아 끌며 엄마라고 부르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를 어색해하던 엄마와 언니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더군요. 언니는 조카 바보가 되어 아이를 위해 선물 공세를 이어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뿌듯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꿈같은 생활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 무너지고 말았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혼 사유는 어이없게도 남편의 외도였어요. 결혼하고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상황이 전개되었죠. 남편의 핸드폰에는 하트 이모티콘으로 장식된 연락처가 있었고 그 번호로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닭살 도는 애정 표현과 음란물에 가까운 사진들로 가득했거든요. 너무나 확실한 외도 증거에 저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어요. 남편은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미안해. 집에서 육아에 빠져 푸석해진 네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여. 상상도 못한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은 달콤한 말로 꼬드겨 저를 자기 아이의 보모로 부렸을 뿐이었죠. 남편을 믿었던 만큼 충격도 컸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알아놓았어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 사이 아이와 정이 많이 들어 쉽게 떼어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가리를 하며 몇 주를 견뎠어요. 그러다 결국 언니한테 들키고 말았죠. 조카 간식 샀다고 집에 불쑥 찾아온 언니가 제 몰골을 보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추궁을 계속했고 부인을 하다 결국 울면서 언니한테 모든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언니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당장 이혼해. 내가 왜 망설이는지 알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게 맞아. 난 내가 그 자식이랑 한 집에 사는 꼴 절대 못 본다고. 딴 거 걱정하지 마. 일단 네 걱정만 하라고. 변호사 알아봐 줄 테니까 그 자식한테 위자료 제대로 받고 여기서 그만 끝내. 언니는 정말 다음날 병원에 휴가를 내고 제 이혼 소송을 위해 뛰어다녔어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땅을 치시며 후회하셨죠. 그때 끝까지 말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면서 당신 잘못이라고 목 놓아 우셨어요. 저로 인해 엄마와 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르게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 양육권이 없었기에 아이와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혼이 성립되고 제가 집을 나오던 날 아이가 저한테 매달리며 자기도 엄마 따라가겠다고 엉엉 우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눈물을 참느라 아이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서둘러 집을 나와야 했어요.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서 1년 만에 다시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동네에 있던 빵집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저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어요. 한때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어요. 악몽도 자주 꾸고 툭하면 울기도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언니는 심리상담을 권유했어요. 처음에는 사양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1대1 상담도 받고 때로는 그룹 상담도 받았어요. 처음엔 도움이 될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마음을 터놓게 되면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지금은 누나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데 자기만 허락한다면 내가 키우고 싶어. 강요하는 건 아니야. 네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키우셔도 돼. 애 얼굴도 안 보여줘서 부모님이 상심이 크거든. 그래서 조카를 데려오려고 소송을 할 생각이야. 그러자면 법정 공방도 있을 테고 많이 소란스러워질 거야. 난 자기가 그걸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야. 미안한 마음에 힘겹게 얘기하는 글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지. 엄연히 손주인데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게 말이 돼? 소송 당장 진행해. 나도 도울게.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와 법정 싸움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법원 출석 날짜가 잡혔어. 저는 법원에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법정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잠시 뒤 시누이의 전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입을 틀어 막았어요. 법정에 들어온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충격에 빠져있는 동안 제 약혼자는 판사 앞에서 열변을 토했어요. 자신의 누나는 남편의 외도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양육권을 얻으라 밤낮없이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말이죠. 현재 친부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상태로 외삼촌인 자신과 외조부모의 접견을 막고 있어서 몇 년째 얼굴조차 못 보고 있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반론하더군요. 제 전 아내는 산후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제가 아기를 신경 쓰느라 아내를 돌보지 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외도라뇨? 제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약혼자는 자신의 누나가 이혼 전에 저인간의 외도에 대해 얘기하며 힘들어했다고 항변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뻔뻔한 낯짝으로 물증을 대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날의 재판은 별 소득 없이 끝이 났어요. 재판이 끝나자 전 남편은 쌩하니 법정을 나가버렸어요. 제 약혼자는 축 처진 어깨로 제게 다가왔죠. 변호사 말이 물증이 없으면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2주 뒤 재판이 재개되었어요. 법정에 들어가니 전 남편이 저를 보고는 기겁을 하더군요. 증인석으로 나간 저는 판사 앞에서 전 남편의 외도 증거와 함께 저 인간이 어떤 놈인지를 증언했어요. 저 역시 저 사람의 외도로 이혼을 했어요. 제가 저 사람과 결혼 얘기가 오갈 무렵 아이는 할머니와 생활을 했고 저 사람은 아이에게 부모 노릇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그랬고요. 저는 증언을 하면서 마음에 감춰두었던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피력했어요. 아이 역시 저와 살기를 원한다는 것도요. 저의 증언에 전 남편은 난감한 표정이 되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제 증언과 증거에 힘입어 전 남편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조사가 들어갔어요. 아이는 그때까지도 할머니랑만 지내고 있었고 유치원에 가는 것 외에는 전혀 바깥 생활이나 또래 아이들과 만나는 일이 없이 정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죠. 결혼식도 미루면서 진행한 법정 공방은 결국 우리 쪽의 승소로 끝이 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이의 면접권을 얻었고 수년 만에 손자를 만난 시부모님은 아이를 아는 채 펑펑 우셨어요. 무엇보다 아이는 저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쁜 모양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와라감기며 엄마! 라고 부르더군요.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냐고 몇 번이나 물었죠. 아직 그럴 수는 없지만 한 달에 두 번은 볼 수 있다고 아이를 달래야 했어요. 그 말에 시무룩해진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 끝까지 소송전을 벌이기로 했어요. 얼마 뒤 우리 부부는 아이가 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여 마침내 아이를 입양하는 데 성공했어요. 전 남편의 양육태만이 부른 결과였죠. 아이가 아빠가 아닌 저희 부부와 살겠다고 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아이는 이제는 정말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거냐며 울먹이며 묻더군요. 저는 앞으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는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저를 엄마라고 받아주는 이 아이를 평생 아끼고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시간이 흘러 현재 우리 집은 식구가 늘어서 네 식구가 되었어요. 그 사이 제가 딸아이를 낳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여느 집 아이들처럼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카페를 하는 저를 대신해 여동생도 얼마나 잘 챙기는지. 우리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밖에서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게는 세상 둘도 없는 든든한 아군이죠. 우리 가족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서야 지금의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수시로 닥치겠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잘 헤쳐나갈 거예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